캐릭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캐릭터 소개를 할 건데 출사표에 맞게 선거 유세 형식으로 캐릭터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아, 네. 오빠 먼저 하면 안 돼? 어? 제한 시간 있고요. 제한 시간 30초 있고요. 네. 네. 있잖아요, 약간 그 딱 나가가지고 네. 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네. 예를 들면 저 김성근은 KBS의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런 느낌으로 네. 해주시는 거예요. 제한 시간 30분. 30분이래요. 30초. 네. 3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? 예. 처음부터 박성호 씨 계속 나라지만 이렇게 쭉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부세라 후보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위에 30초 떠 있는 거 살짝 보이세요? 이쪽 상단에 저 화면에 30. 아 네. 네. 저거 제가 보고 드릴 거니까요 신호를. 30초가 끝나면은 그냥 끝낼 겁니다. 그 거기서. 30초 저 다 못 채울 것 같은데. 남는 시간 동안 노래라도 불러주세요. 아, 네. 네. 자, 30초 우리 구세라 캐릭터 설명 시작. 무소속 후보 구세라입니다. 오늘도 내일도 구세라입니다. 자, 5초 지났고요. 네. 25초 동안 뭐 어떻게 뭐 끝말잇기라도 할까요? 여러분들의 세금 파수꾼이 되겠습니다. 자, 반 지났고요.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출사표를 내던졌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세금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됐다. 야, 30초 채웠습니다. 네, 다 알겠네요, 근데. 네. 어렵다, 어렵다. 어렵죠, 어렵죠. 네, 다음은 우리 서공명 후보님. 네, 사무관이시지만 네. 그런 느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30초 캐릭터 소개 시작! 여러분. 저는 서공명. 사무관입니다. 저는 원칙주의. 아,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. 아, 요즘 같은 이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에 칼퇴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아, 저를 뽑아주시면 9시 55분에 상사가 일을 시키더라도 6시 정각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와. 오빠 준비했지? 안 했어. 와, 야. 센스가. 대단하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서공명을 대통령으로. 와. 그런 라이프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, 좋아요. 네.